구독자분들 중에서 이제 뭐 제자가 되셨는데도 그냥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전보로. 되게 많아. 예. 네.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저는 신을 받았는데 제 신명이 뭔지 모르겠어요. 뭐 오는 신명이 어떤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럴 때 어떤 방법이 있는지. 요즘에 너무 무분별하게 제자들을 내리시는데 그게 첫 번째로 나는 잘못됐다고 보고, 그리고 설사 내려놨으면은 책임을 지고 그 친구들이 제자로서 자리매김하게끔 어느 정도 지원이나 교육이나 공부도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뭐 제 자기가 내린 제자가 뭐 구티 없고 막 그러고 손님도 안 들어오고 그러면 제자 탓을 하거든. 근데 첫 번째로 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는 친구를 내려놨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잘못인 거고, 두 번째로 신명을 모른다. 이게 제자들이 말문도 안 터지고 신명을 모른다. 삼선 다시 돌아야지. 정말 그 친구들이 복이 있다면은 좀 오래 되시고 그런 보살님 딱 한 번 하고 삼선 다시 돌았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우리 제자님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열두 신령님들 정확하게 다 알 필요 없다는 거. 참고로 17년 차지만 나도 열두 신령님들이 다 어디서 어느 주력으로 외간지 친간지 몇 대손이 몇 대에서 오신지 정확히 나 몰라. 정확하게 알 분들 반 정도만 알고 가면 되는 거니까 삼산 정도 선생님 한 분 하고 삼산을 다시 돌으라고 하고 싶어. 구탈 게 아니야. 모르는 신명들이 계시고 말문이 안 터졌으면은 구탈 게 아니라 삼산만 정확하게 한번 다시 밟고 오면은 분명히 열려. 재물도 많이 필요 없을 거야. 다시 받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약소하게 해서 그런 선생님들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돌면은 분명히 자기가 알게 되고 받을 거고. 왜 사람 딱 한 분만 선생님 모시고 가라냐면, 들고 뛰는 것도 좋지만 들고 뛰고 나서 참선하면서 자기가 직접 화경으로 볼 수 있으면 너무 더더욱 좋고, 분명히 느낌으로 주실 거고 들려주실 거기 때문에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거는 선생들이 잘못된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 알겠습니다.